읽어보도록 할게요. 성류가 나왔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걔 누구냐? 걔 누구야, 얘들아? 그 희대의 10세기. 걔 이제 출소하잖아. 걔 누구야? 빨리 말해봐. 며칠 남았냐? 며칠 남았어? 조두순 며칠 남았냐? 4년 남았어? 얼마 안 남았네. 그 새끼 나오는 날이 그 새끼 뒤지는 날이야. 나 믿지? 제대하고 나서 딱 제대하겠네. 걔네한테 뒤지는 거야. 바로 출소하는 날에 교도소 앞에 가 있을게. 걔 존나 때려야겠다. 아, 저 거저 나 그냥 저그 새끼 때리고 나 깜방 갈란다. 그런 건난못 참음. 어린애들 건드리는 새끼는 쳐 맞아야 돼. 존나 패야겠다, 그 새끼. 여러분들 그냥 즐기세요. 방구석에서. 기사 뜨겠지. BJ 철구가 조두순을. 아, 씨발,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군데요? 너 씨발 뒤질래? 니 누군데? 많이 누구? 니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안 되겠다. 많이 뭐 연산 들고 왔나, 지금? 아니, 뭐, 연산 들고 왔나니? 뭐, 연산 뿌리게? 형님 출발하셨습니다. 니 지금 몇 시인데 왔는데? 왜 왔노? 너왜 왔어? 택시비 20만 원 나왔어요, 형. 빨리 가 임마, 방송 중이다. 아, 예, 알아요. 저 보고 있어요, 형. 진짜 보고 와서 그래, 20만 원 나왔어요, 형. 아, 진짜 빨리. 너무 좋아요. 아, 진짜, 형. 아, 빨리 가, 이 아, 저 새끼야. 한 번만 알았어, 안아주세요, 형. 그래. 아, 진짜. 아, 진짜로 너무 좋아요. 아, 진짜 팬이에요, 저 알았어, 진짜로. 내가 고맙다. 빨리 들어가, 이 새끼야. 택시 20만 원 나왔어요, 진짜로. 아, 어쩌라고, 아, 빨리 가. 진짜, 형. 형, 방송해야 돼. 아, 열악하시네요. 아, 빨리 진짜. 가. 너무 팬입니다, 너 형. 다음에 아침에 와. 아, 진짜로요? 어, 아, 빨리 형, 다음에. 근데, 그리고, 근데, 형, 그 뭐냐. 은행 갔었죠. 언제? 예, 옛날에. 그, 몰라, 이 새끼. 집 대출금 그거 받았다고. 예. 저그 은행. 어? 저 은행 그거예요. 뭐, 근데 뭐? 형, 근데 대출금 안 나왔잖아요. 어, 너 어떻게 알아? 너형안 나왔잖아요. 어떻게 알아? 네? 너 신한은행 거기야? 네. 아, 그 사장. 아, 예, 진짜로? 형이 왔었다는 소리 들었어요. 아, 예, 진짜? 형, 근데 되게 유명하다고 저 말했거든요. 아, 그래, 야, 고맙다. 예. 아, 형, 다음에 진짜. 빨리 형 방송해야 돼, 아, 이제. 예, 죄송합니다. 야, 진짜, 그래. 형, 근데. 아, 진짜 너무 팬이에요. 한 알았어, 번만 더 알았어. 앉아주세요. 아, 너무 팬이에요. 그래, 빨리 가, 빨리 가. 아, 나이 냄새. 오케이. 아, 그래, 빨리 가. 예, 그래, 형. 고맙다. 조심히 방송하세요. 아, 네, 고마워. 감사합니다. 착하네. 뭐 착하네, 얘들아. 저거는 약과 애들아. 착한 애가. 또 잘생겼네. 좀 예의가 없으면 제가 좀 팰려 그랬어요. 하지만 좀 착한 애예요. 역시 철박이들이 약간 착한 애들이 존나 많아요. 에? 착한 애. 잘생겼어. 잘생겼네. 자, 계속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몰라, 사장 뭐라던데? 그러면 그 점장 아닌가? 시장노의 점장 아드님이신가? 어, 그렇겠지. 여기도 점장 아드님이신 것 같은데? 뭔가 좀 곱상하게 생겼어. 잘생기고. 뭔가 있어 보였어. 자, 이거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석유가 나왔다. 이거 봐도 되나? 석유가 나왔다. 이거 먼저 볼게요.
야, 탱크지 얘들아. 세계적인 소유 생산량 급감에 의한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 물가는 치솟고 실업률은 전후 최악으로 여기 헬로우워크에도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이라도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계속 오셔도 소용없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아, 노정전이야. 자, 다음 분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발 취직하게 해주세요. 석유 생산량 급감의 영향으로 물가는 치솟고 실업률은 최악으로 떨어지면서 주인공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백수로 살아가고 있었다. 돈 줄이게. 학교 가기 싫어요? 근데 학교는 가야겠다. 나도 알고 있다. 자격도 특기도 없는 인간이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것쯤. 절전주. 쓸모 없음. 쓸모가 없구나. 나란 인간은. 공원에 있는 소변보는 동상에 쓸모없음이라고 써있는 것을 보면서 묘한 동질감을 느낀 주인공은 낙서를 닦아낸다. 사용금지. 아, 이제 못하겠다. 노사망료 해야지. 저희가 낫겠지. 시원하게 한번 싸야지.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지 주인공은 공원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 가지만 사용금지 팻말이 붙어있어서 본의 아니게도 노사망료를 하게 된다. 소변 보는 동상에 낙서를 지워서 그런 것일까? 소변 대신 석유가 나오는 기이한 능력을 얻게 된다. 오줌에서 석유가 나오는 기이한 현상. 자, 어? 이건? 석유네요. 네? 석유요? 저기 저 앞에서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이건 진짜 좆된 일이네. 어? 내 몸 어떻게 된 거지? 어? 어? 뭐예요? 어? 전 놓았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국립인체과학연구소 위험. 아, 놓아주세요! 그만두세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주인공은 의사로부터 소변이 소유로 나왔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는다. 그리고 의사에 의해 국립인체과학연구소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된다. 연구실에서는 뭘 하게 되는 거죠? 그만 돌아올 수 있죠? 에?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자 불안함을 느낀 주인공은 소변이 마르기 시작한다. 어? 자, 소변 쌌어요. 누가 담배? 어? 어, 당신 거기서? 잠시 정차하고 소변을 보는 주인공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자가 실수로 라이터를 떨어뜨리면서 그대로 불이 붙는다. 주인공은 그 틈을 이용해 도망치. 미나이 마을사무소. 정신이 드는가? 나는 이 마을의 총장일세. 괜찮으시면 이거 드세요. 정처 없이 도망간 주인공은 작은 마을 입구에서 쓰러진다. 지나가던 여성의 발견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다. 아, 너무 신세를 졌네요. 공격에 처했을 땐 서로 돕는 걸세. 미나미 마을은 쌀 생산지로 유명했지만 젊은이들은 도쿄에 가버리고 마을엔 노인들뿐 트랙터도 움직일 수 없다네. 마을은 이제 끝이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소변을 또 봅니다. 어? 지금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인가? 주인공은 마을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소유를 담아 보답을 한다. 오줌 소유. 자, 그럼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히 계세요. 어? 기다려주게! 제가 과장입니까? 여기는 자네 방일세. 과장고자 미스코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근데 무슨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마을에서 취직을 하게 된 주인공이 하는 업무는 많은 양의 물을 마시고 소변 석유를 배출하는 일이었다. 오줌으로 석유 배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또 석유. 또 석유.
목표 1일 100리터 생산. 100리터 생산.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하루에 100리터씩 생산한 소유는 마을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수고하셨어요. 전부 총장님 덕분이지 뭐. 오늘 목표는 달성됐습니다. 고마워. 매일 수고하네. 지난번에 말했던 거 있지 않은가? 아니 지금도 하루에 100리터지 않습니까? 사실 더 이상은 마을 사람들이 소유를 기다린다네. 자네를 필요로 하고 있다네. 어쨌든 힘내 보겠습니다. 총장님은 간사예요. 제일 고생하는 건 과장님인데 자기만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고. 어쩔 수 없지 뭐. 소유가 내 오줌에서 나오는 거라면 마을 사람들도 실망할 거야. 감사해야지. 너무 작게 만졌어요 오빠. 그치만 과장님의 그런 부분이 정말 좋아요. 오줌에서 소유가 나서 너무 좋아요. 에? 내일도 힘내야지. 마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마을의 보탬이 된다는 것만으로 보람을 느끼는 주인공. 자, 소규 채굴장의 국유화 건은 아무쪼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세요. 죄송합니다만 몇 번 오신다고 해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스카우트 관력 하나 보내요. 어? 저분은 누구예요? 나라에 대단하신 분이 나왔는데요? 보스 수가 줄어서 곤란하죠, 슈. 요즘 소유가 잘 안 나던데요? 이 영자의 기회님 100개 안기 못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석유 추출에 대한 소문이 났는지 국가에서 사람이 다녀간다. 하지만 촌장은 이를 거절하는 듯 부정적 태도로 보인다. 그때 주인공은 마을 사람들에게 소유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된다. 자, 또 오줌 배출하네요. 오줌전이야? 오줌 자꾸 이러네. 여느 때와 같이 물을 마시는 주인공. 갑자기 사무실에 등이 꺼지며 정전이 된다. 그런데 여자는 이 이유를 아는 듯. 자, 어? 매약 완료. 미국. 뭐야? 매약 완료. 중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파는 거네요. 전원실이 확실하러 갔다가 확인하러 갔다가 마을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던 소유들이 매약 완료되어 쌓여있는 것을 발견된다. 조장님, 저 소유신 거예요, 띠발? 무슨 말인가요? 소유가 부족하다고 하셨으면서 게다가 매약 완료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씨발? 아? 마을 사람들은 소유가 부족해서 고기에 처해 있다고요, 씨발놈아? 넌 내가 하는 말에 입 다물고 듣기만 하면 된다이가, 응? 주인공은 촌장에게 사실 확인을 한다. 어디 가는 건가? 창고에 있는 소유를 마을 사람들 나눠드릴 거예요, 이 개새끼야. 저 지금 잡아라! 그만두세요! 그만두세요! 너도 알고 있었던 거야, 자기야? 어? 자, 가자! 자, 묶여있어요. 이제 더 이상 당신들에게 소유를 줄 수 없어? 오기로 버티다가 관광에 불날 거야. 닥치고 내 말 들어. 도망가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스미짱, 촌장 사람들에게 잡혀서 꼼짝없이 소유를 생산하게 생긴 주인공을 같이 도망가니며 여자를 구출한다. 어딜 간 건가? 어딜 간 거지? 어, 이 새끼 일로 도망갔네. 석유가 있구만. 가자! 주인공이 싸고 간 석유를 발견한 총장을 개까지 동원하며 둘을 찾아다닌다. 조만 있네! 조만 있네! 따뜻해. 총장님은 왜 그런 짓을? 총장님도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잘 살게 하며 석유를 사고 있어요. 하지만 점점 독점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소유 같은 거 안 나왔으면 좋았을 걸. 그렇지 않아요. 그 힘을 모두를 위해 써주세요. 오줌으로 세계를 구해주세요. 오줌으로 세계를?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나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저도 있잖아요. 어? 도망치다가 발견한 폐공장에 불타오른 두 사람.
날 두고 도망쳤다고 생각했는 건가? 석유를 내놓으시지. 붙잡아라. 싫어요? 싫다고요? 제발. 싫어요? 어? 군인 등장. 정말 놀랐습니다. 반년 전에 소지불명인데 석유인간이 설마 실제로 존재하다니. 저 사내를 나라의 관리하에 둘 겁니다. 얌전하게 우리를 따라오면 험한 구를 안 당할 겁니다. 헤헤, 그 소리 집어치우기에 나라의 말대에 못 믿는다. 나는 소유로 내 나라를 만들 거다. 미나이 마을을 독립국가로 만들 것이야. 석유가 있으면 뭐든지 가능해. 석유만 있으면. 미쳐가고 있어? 주인공을 하나의 도구로 취급하는 사람들. 이런 마을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들은 이 산의 몸을 연구해서 유전자 조작에 의한 인간 유전 1호, 인간 유전에 의한 양산 체질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최대의 산유국이 되어 세계를 주무를 수 있게 되는 거야. 씨발 놈들아. 알겠어. 시끄러! 내 석유를 넘겨줄 수가 없어. 해치워! 적당히 하란 말이야! 석유는 서로 싸우려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야. 돈을 위한 도구가 아니야.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쓸데없는 반항을 하는군. 닥치고 있어. 무슨 생각이야? 이거라도 받아라! 오줌. 어라? 이상하네? 이거라도, 어? 석유가 고갈되었다? 고갈? 결국 내 몸은 예전으로 돌아왔다. 석유. 불붙은 나뭇가지랑에 소변을 뿌리며 저항하는 주인공. 어째서인지 석유가 고갈되어버리면서 일이 마무리된다. 미나미 마을도 예전의 조용한 마을로 돌아왔다. 석유는 나오지 않게 되지만 왜인지 나는 마을 사무소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 이번 일로 마을 사람들에게 질렸을 반도 안 돼 마을에 남은 주인공. 여보, 도시락 먹고 갔더라도 정신 잘 챙기고 다니대요. 아이고 귀여워라. 엄마를 닮아서 다행이야. 아마도 마을에 남은 이유는 여자 때문인데 두 사람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졌다. 왜 그러니 아가야? 기저귀 저러서 갈아줄게.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사내 아이는 힘이 있어야지. 어? 여보? 주인공의 아이가 용광빛을 띄우는 우라늄 소변을 본다. 아니 씨, 어이가 없어. 야, 예전에 여러분들 그 전래동화인가 황금알을 낳는 닭 그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거랑 약간 좀 비슷하긴 한데, 아 나도 미스린 줄 알았는데, 예전에 그 전래동화 있잖아.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거랑 약간 좀 비슷하긴 하네요. 야 진짜 만약에 내 오줌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온다. 내 오줌에서 석유가 나온다.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병맛이긴 하네요. 여러분들 맞죠? 좀 병맛이긴 하네. 좀 막장 드라마네. 막장 드라마. 다이아몬드 나오면 존나 아프겠지만 오줌 쌀 때마다 거의 1,000만 원씩 버는 거잖아. 그럼 계속 싸지.